할렐루야. 굿TV의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종신대학교에서 전인상담, 전인목회, 전인치유를 강의하고 있는 김원유 목사입니다. 오늘은 내적 갈등의 치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인 갈등, 대개가 뭐 내적 치유라는 말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내적 치유와 내적 갈등은 좀 다른 의미가 있죠.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 두 가지의 삶, 아니면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인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내적 갈등에서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내적 갈등을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드와 슈퍼이고의 갈등, 그런데 이거는 심리학에서는 슈퍼이고라고 하는 윤리적 자아, 도덕적 자아가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자아를 억압하는 대립관계, 그리고 이드 안에는 리비도가 있는데, 리비도는 이제 조금 원초적인 것으로 원초화 중에서 짐승적 성욕, 역동적 성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하자면은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그 육체적인 정욕이 적당하면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창조적이고 미래적인 이런 것들이 있었고, 타나토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죽음에 대한 욕구예요. 인간은 좌절하게 될 때 죽음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그 리비도나 타나토스가 합리적인 자아라고 하는 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본능, 이것과의 갈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떨 때는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이런 마음에 양심이 나를 억압할 때가 있고, 합리적인 자아로서 그렇게 하면은 돈을 잃게 되고 삶이 고달프잖아, 이렇게 하면서 나의 본능을, 그리고 나의 짐승적 본능을 억압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자기를 방어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를 가리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융은, 유명한 융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의 갈등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 있고, 그리고 가족이나 공동체 아니면 그 마을, 집단 사회적인 어떤 무의식이 갈등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칼 융은 우리는 어떨 때는 페르조나, 우리 앞에 이 드러나는 가면, 그리고 우리에게 숨어있는 그림자, 이거에 또 갈등이 있다고 그러고, 여성인데 여성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성성만 다 있는 게 아니라 여성 속에 남성성이 있고, 또 남성 속에 또 여성성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또 갈등을 하게 된다, 이런 무의식적 갈등.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뭐 마법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의 갈등, 뭐 이런 갈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 갈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정신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인간의 갈등, 우리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간은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공포의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이른다, 키에르케고르의 말입니다. 그러면 불안이 왜 생깁니까? 바로 그것이 갈등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존에 대한 갈등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래의 나, 되어져야 할 나, 조금 학문적인 용어로 이상적 자아. 그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현재의 나 사이에서 우리가 그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 각도가 클수록 갈등이 커지는데, 거기에서 죄책감이 오거나 우울감이 오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 청소년기 시절 아니면은 어린 시절에 무엇이 되기를 꿈꿨습니까? 이건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청소년기 시절의 정체성 혼란, 청소년기 시절의 미래에 대한 혼란, 이것들이 역시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문과냐 이과냐에 대해서 또
갈등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인성검사, 적성검사, 다중지능검사 이런 것을 통해서 미래의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수학을 하게 됐죠. 그런데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인문사회계를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그 물리계통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또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미래에 나는 어떤 존재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냐를 계획을 세우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때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죄책감과 우울감으로 올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을 우리 실전주의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영적 갈등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 자체를 자꾸 너무 축소화시키지 말고 넓게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교통 그리고 신앙생활 이 전체를 다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마음에 삶이 기대가 있습니다. 나는 영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예, 로마서 7장 20절 영에 속한 사람. 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성령의 법대로 살고 싶다. 그리고 지성과 감정이 조화된 인격으로 살고 싶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고 싶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난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싶다. 자, 이 전체를 우리는 이상적 자아로 볼 수 있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그런데 나는 영의 사람이고 싶고 성령에 끌리는 사람이고 싶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 싶고 또 아주 거룩한 인격을 소유한 교양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의 겉사람, 즉 육의 사람, 욕심이라고 그러죠. 욕심. 육의 사람을 욕심이라고 그럽니다. 이 겉사람과 그리고 사망의 법에 끌려다니는 율법의 저주의 가운데서 아직도 과거의 그 율법에 대한 고통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십자가의 그 자유, 은혜, 이 대속을 잊어버리고 또 두려움과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사는 그런 마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감정에 지배돼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지성과 그리고 신체적 어떤 훈련을 통해서 오는 경건한 삶이 되지 않고 자기 정욕과 감정에 지배돼서 감정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고 싶은데 여전히 호색과 탐욕과 방탕과 술 취함과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독적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 또 회개합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러지만 여전히 교회 밖을 벗어나면 또 죄를 짓고 사는.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는 나는 이러다가 죽을 거야. 나는 이러다가 심판받을 거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받을 거야. 그러면서도 역시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사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현실적 자아라고 합니다. 이 두 수는 분리된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제 자신입니다. 이 안에서 갈등을 하면서 거부감, 거절감, 죄책감, 수치감, 두려움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또 분노로 발전하게 되는 그리고 또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좋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나도 풍성하고 그 풍성한 삶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면서 도와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늘 웃으면서 감사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할 때 행복하게 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됐을 때 그리고 노인이 됐을 때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내적 갈등의 문제들은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처로 인해서 분노가 많다. 억울한 일을 자주 당하고 있다. 충격적인 사건을 당한 적이 있어서 그로 인한 후유증이 지금 있다. 마음이 늘 불안하다. 삶에 또 인생에 의미가 없다. 네, 그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중독성이 있다. 중독성이 있다는 것은 항상 충동적이고 어떤 일을 하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칠 정도로 집착이 있다. 부부 갈등이 심하다. 거기에는 언어적 갈등이 있고 삶의 갈등이 있고 또 성적 갈등이 있고 이러한 갈등이 있다. 어떨 때는 또 신앙적 갈등도 있죠. 그리고 시기, 질투, 낙심이 많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열등감이 많다. 이 말이죠. 자살을 시도하거나 충동성이 있다. 또 과거에 그런 일을 겪은 적도 있다는 거죠. 수면장애가 있다. 수면장애는 불면증이 있고 기면증이 있고 간헐성 불면증, 몽유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을 못 자죠. 그 다음에 강박적 완벽주의가 있다. 완벽하지 못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완벽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집중돼 있고 또 일을 해도 밤을 새워서 일을 해도 만족감이 없는 그리고 어떤 일을 시도할 때 주저주저하는 이런 것들이 완벽주의입니다. 많이 힘들어하죠. 참 자기도 피곤하고 다른 사람도 피곤하죠.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이 너무 심하면 또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성의 문제가 심하다. 예, 회피성이 많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재미가 없고 혼자 있는 것이 좋을 때가 많다. 자, 영적으로는 어느 날 하나님도 날 버리신 것 같다. 이걸 영적 거절감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도 날 버리신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실패를 자주 하고 또 마음도 불안하고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을 때 이런 마음이 많이 생기죠. 또 죄책감이 심할 때 이런 게 많이 생기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자니 무의미하고 안 드리자니 하나님 앞에 또 혼날 것 같고 이런 예배가 무의미하다. 말씀도 안 들어오고 찬양에 감동이 없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많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자, 내적 갈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쭉 보면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강도를 예, 아니요, 뭐 조금 그렇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분법으로 예, 아니요라고 대답했을 때 예라고 대답하는 부분이 만약에 10개 이상 아니면 12개 이상이 된다면 내적 갈등으로 인한 지금 우울장애 수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참 많이 힘들겠죠. 그런데 의외로 예수를 믿는다고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다는 거죠. 자, 이러한 내적 갈등이 심화될 때 지금까지 제가 강의하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상담도 하고 했지만 크게 나누면 전인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전인적 문제. 예, 전인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심리적, 그리고 인격적, 그리고 영적 이 네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내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에는 크게 나누자면 신체적인 문제도 인해서 신체화 장애, 그리고 예, 정신질환, 정신증, 그리고 신경증, 인격장애 이런 것들이 다 정신질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 교우관계 이러한 관계들이 약화되거나 악화돼서 인격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고 또 영적 질환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도 날 버리신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많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은 항상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참소해서 참 고통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증적 반응으로 시민성 질병, 신체 질병. 예, 그렇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심하면 신체 질병이 어디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신체화 장애라고, 신체형 장애라고 하는데, 전환 장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굳어버리거나 마비되는 현상, 또 가성 간질, 예, 간질병이 아닌데, 뇌진증이 아닌데 발작이 일어나는 것들, 또 어떨 때는 귀신 들림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리성 장애, 이런 것들이 생겨서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적 갈등에서 우리가 이제 이 뭐 가짜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어떨 때는 슈도셀프, 폴스셀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슈도셀프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 다르고 겉 다르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내 마음 다르고 표현되는 것이 다른 거죠. 페르소나와 섀도우가 다르죠. 그 다음에 의식과 무의식이 다르다. 내 의식 세계에서는 이렇게 알고 싶은데 습관된 무의식은 다른 행동이 나오게 되고, 프로이트는 90% 이상의 무의식이 발현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는 것, 약속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음과 표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가면을 쓴다고 그러죠. 마음은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얼굴은 항상 웃는 모습 같고 아주 그냥 온화한 모습 같은데, 막상 그 안에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깊은 갈등 가운데서 생각지도 않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분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 역시 사람의 마음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 지난주에 말씀했던 해리 장애에서도 내 안에 고착된 또 다른 여러 인격들이 나와서 나를 괴롭히거나 사람을 괴롭히거나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역기능적인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짜의 형성, 다시 말해서 갈등이 언제 생길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뭐 쓴뿌리가 나오고 거룩하지 하기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를 구태여 설명을 하자면 이 가짜 인생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너무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 가운데 30대 중반의 어떤 여성은 부모님이 심하게 싸울 때 동생은 그냥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우리 엄마 아빠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여성은 모른 척, 부모님의 인생은 부모님의 인생,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성공해서 이 가정을 벗어날 거야. 네,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그 마음이 굳어져서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정체성이 너무 약하고, 그래서 이혼의 위기까지 왔다가 상담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갈등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가짜를 형성하게 됩니다. 갈등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닮기 싫었는데 어머니를 닮아서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기 싫었는데 아버지 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만나려고 했는데 아버지 같은 남편 만나서 또 갈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가운데서 심한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중독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만은, 가족의 중독, 가족 가운데 어떤 가족의 중요한 타인이 중독에 걸렸을 때 그 가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수치가 될 때 그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많은 방법으로 방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짜가 또 생긴다는 거죠. 그 가족이 지나치게 가난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열등감을 가지거나 수치감을 가지게 될 때, 아니면은
극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 가짜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또 하나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또 가족이 조기에 사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형제가 자살을 했거나 사고사를 당했을 때 거기에서 내가 아닌 내가 살게 됩니다. 마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 그 가장의 역할을 어린 아들이 한다든지 어린 딸이 큰 딸이 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 자신을 잊어버리고 가짜 인생을 살면서 어머니의 정서적 남편, 어머니의 정서적 가장, 배우자 이렇게 돼서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일찍 철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눈치를 보면서 사니까요. 네, 가정의 불행은 또 하나의 가짜 인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영적인 역기능이 또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어둠의 영들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닮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내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 어둠의 영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면 가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지요. 삶의 고통을 이길 힘이 없지요. 그러다 보면 자꾸 어떤 의존의 대상, 그 의존의 대상이 소위 말해서 은사자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속에 의지할 수도 있고 좀 신비한 것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 역기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기도 응답이 잘 안 됩니다. 왜? 내 안에 오른전히 성령이 지배해야 되는데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여러 가지 영성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를 위한 감정의 고백 기도를 많이 할수록 치유가 되고 이 갈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갈등은 내적 갈등이 있는데 그 내적 갈등은 심리적 갈등, 삶의 갈등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를 위한 감정의 고백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뭐 하나님께 말한다, 고백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내 뼈가 마르나이다. 이런 그 기도가 있었어요. 시편 기자 다윗이 토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토설이라는 말은 감정의 표현입니다. 내 속에 꽉 차 있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감정의 기도가 주로 어떤 기도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죽기 직전에 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죠. 고통스러울 때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부르짖는 기도라면 감정 토설의 기도도 역시 그런 고백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과 자신의 전인적 상태를 부르짖는 기도, 아까 전인적 상태,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몸이 아파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고백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고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한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오늘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 억울해, 속상해, 죽겠다, 이렇게는 못 살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표현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단말마로 억울해요, 속상해요, 죽겠어요, 이렇게는 못 살아요 하면서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는 기도, 이런 기도는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그 상한 감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을 벗어던지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다가 그 사람이 극한 감정으로 견딜 수 없을 때는 많이 울게 하고 많이 소리 지르게 하고 많이 표현하게 해서 일단 상한 감정을 치료할 때 갈등이 해소되고 치유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으로 지금 힘들어하십니까? 어떤 갈등으로 힘들어하십니까? 심리적인 갈등이 있으면 심리 상담을 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전인 치유는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토설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토설 기도하면 아마 치유가 일어나고 갈등이 없어질 것입니다.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인생에 한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지금 가짜로 살고 있습니다. 분노가 너무 많고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없고 의무로 살고 있습니다. 늘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싫고 밉습니다. 구원받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인생은 힘이 듭니다. 이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